우리 사랑의 교회는 매년 4월 20일 전후로 해서 장애인 주간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1부, 3부 때 우리 안아주심의 본당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혹시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1부, 3부에 우리 친구들이 왔나 이렇게 물을 정도로 오늘도 조금 소리 들리긴 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광장에서는 우리 사랑부 소망부와 또 우리 복지재단 이 사랑부로 말미암아서 13개 기관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보이고 또 장애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늘 변함없이 우리 사랑부 공동체와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다 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시간은 아침도 저녁도 아니고 가장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정오 시간에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곳 가까이에 있는 우물에 잠시 쉬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우물을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습은 유대인인데 감히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은 물 길을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쫑기돼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이 대낮에 물길을 오지 않도록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나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라고 4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이 땅 사마리아인을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할 만큼 삶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마른 그 여인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이곳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한 사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우리 사랑부도 우리 소망부도 예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움받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송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일평생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 여인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좀 전에 읽어드린 28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사랑부 소망부 공동체의 지체들, 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당하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지금도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우리 사랑부 소망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지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서 도리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대각선 전도 집회를 위해서 태신자를 여러분들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 하나 정한 것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전 12장 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부 소망부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고 집중하여서 말씀 듣기가 어려운 이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 매주 8시와 10시와 12시와 2시 반에 저 남측 2층으로 오시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는 아닐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 자신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이 손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주님의 이름을 성을 높일 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장차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천국 예고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부 예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영상을 잠시 한 2분쯤 준비를 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셨지만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처럼 잘 착석이 되어져서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는 진짜 온 곳을 뛰어다닙니다. 정말 사슴처럼 사자처럼 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찬양 가운데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스님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들을 품고 함께 예배를 드려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부가 올해가 27주년인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사랑부에서 세 분이 집사로 서리집사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작년에 세우려고 했는데 선별을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하는지 감사헌금을 하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진짜 엄숙해가지고 세 분인데 이분들은 좀 일찍 와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맞이하고 신발 정리하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하는 일들로 지금 현재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초등 유치부로부터 성인 60대까지 우리 사랑부 성도가 있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만큼 이들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없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번 장애인 주간의 주제처럼 예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게 예배 시작. 그렇습니다. 예배의 말로 이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 장애가 전혀 이들에게 장애가 되어지지 않냐고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좀 전에도 찬양한 우리 수화로 찬양한 분들은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 손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일평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치유와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뿐 아니라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부 소망부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는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또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복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거와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대사회적인 사명과 복음적 평화통일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